취약한 느낌인데. 이런 곳이 있었다니. 콜로니에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모두를 구조하는 프로토콜이 구성될 거야. 큰 작업이 되겠지. 하지만 콜로니와 연락할 방법은 임무 완수밖에 없어요.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이곳 나름의 사정이란 게. 나름의 사정이요? 아리안실로 내려가 보면 알게 될 거야. 이봐, 여기야. 이제 거의 왔어. 일라이, 오랜만이야. 손님들을 모셔왔군. 귀한 손님들이지. 문을 열어줄 수 있겠어? 가라. 오르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또 보자고, 라이. 어서들 오게나. 소개할게. 아담, 하이퍼세를 부탁하네. 이분, 여기야. 이브, 릴리, 이쪽이야. 으아, 깜깜해. 어두운 거 딱 질색인데. 여긴 하이퍼 드라이브야. 자이온을 지탱하는 에너지원이지. 이브, 네가 구해온 하이퍼셀이 자이온을 밝혀줄 거야. 자, 여기에 하이퍼셀을 넣어봐. 이브가 오르칼님께 돌아가서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자. 아, 고생들 하였네. 덕분에. 자, 그리고 퍼스널.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알파네이트. 나 지금 요람을 유지하는. 누구죠? 아, 파수대 지휘관. 아, 하지만 하이퍼셀이 그래서 황무지에 있는 그곳에 있는. 분명 도움이 될 거야. 그래, 다른 선택지 서포트로 부탁할게. 아담. 쉽지는 않아. 준비는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나오니까 정신통이 트이네요. 아련실 분위기가 좀 무겁긴 하지. 아, 무서운 아저씨도 째려보고 있고 말이죠. 그래도 보기와는 달리 속은 따뜻한 친구라고. 떠나기 전에 테트라포드 정비부터 해야 하니까 이불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자매 고물상이라는 부품 상점에 추진 제어 기판을 주문해뒀거든. 주문한 물건을 받아서 아지트로 와줄 수 있어? 겸사겸사 도시도 좀 둘러보고 말이야. 알겠어. 전 드론을 가지고 해보고 싶은 게 생겨서 아담의 공방 좀 빌릴게요. 그럼 각자 볼 일을 마친 다음에 테트라포드로 모이자. 자매 고물상을 찾는다고? 천사님, 천사님이 이런 곳에 와주시다니. 네가 이 가게 주인이니? 네, 지금은요. 아담이 추진 제어 기판을 주문해뒀다고 해서 찾으러 왔어.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 아, 물론이죠. 여분도 확보해뒀어요. 다행이네. 어디 보자. 대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 아니에요. 이건 그냥 드릴게요. 천사님은 우리한테 도움을 주실 분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럼 고맙게 받을게. 대신 뭔가 도와줄 만한 일이라도 있을까? 실은 네이티브를 만나 돈 바퀴가 쇳덩이에 끼는 바람에 살고 싶으면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 아이크라, 마침 황무지에 갈... 정말 감사합니다. 아, 천사님... 뭐... 네... 그래.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
어머 천사, 넌 별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그래, 살모사 같은 여자라는 이야기. 난 록산나. 정보상? 그래, 유용한 마음에 들었어 천사. 귀여운 고객님으로 대접해줄게. 나는 재밌어. 그런 걸로 해둘게. 록산느 천사, 그런 이스 정보가 곧 금요 보석이지. 잘 살펴봐. 우리 귀여운 단골이 원하신다면 어떤 것도 만들어내야 할 텐데. 나는 재밌어서 그런 걸로 해둘게. 이건 이미 업그레이드를 넘어선 에볼루션! 자, 관역을 맞춰보세요. 대단해 릴리. 고요치. 임무에 큰 도움이 될 것. 탄환이 부족하면 언제든 잘 불러주세요. 부탁한 물건 찾아왔어. 수고했어 이브. 도시를 둘러본 소감이 어때? 빈 곳이 많아서인지. 아무튼 황무지로 가. 그게 말이야. 그럼 언제쯤 준비? 아무래도
하루 이동. 그럼 도보로 이동할게. 뭐라고? 그리고 있을 수만 무엇보다. 하, 못 말리게. 그럼 드론으로. 이분 조심해서 다녀. 그래, 고마워. 황무지로 가는 길은 저쪽이야. 이브, 이브, 말하지 못한 게 아직 있어요. 드론 업그레이드 지금도 가능해요. 저한테 와주세요. 저도 황무지에 가보고 싶어요. 아, 릴리의 공방 2호점 오픈 이란 거죠. 천사, 자이온 도시 안에 정부사 길이 좋지는 않은 사람. 캠프가 작동하질 않는데? 뭐? 어디 보자. 캠프 에너지의 일부는 그 공급망의 문제. 대처할 방법은 있어? 하, 좀 까다롭긴 하지만. 자이온 바깥은 주변 시설로 에너지 링크를 구축해주는 솔라 타워가 있거든. 그 타워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겠네.
이 시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저기 드론이 보여.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알아볼 수 있겠어? 저는 서비스 001 표준형 서비스 드론입니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오르카 A091 07ACQ 솔라 타워에 오류 발생. 리부트 시퀀스 실패. 덮개 정치에 이상 발생. 구조 요청. 현재 서비스 드론 기능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주변 시설로 동력, 공구, 차단, 레퓨즈 캠프 등 비활성화 상태. 관리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솔루타워 덮개가 고장... 죄송. 장치 속도로 즉... 시스템 오류, 리부트 실패. 아무래도 잠깐만, 저건... 감사합니다. 관리자님, 감사합니다. 시스템 점검 시작. 좋아, 다행히 드론은 멀쩡하네. 시스템 올 클리어. 리부트 성공. 문제가 해결된 건가? 확인해 봐야겠어. 시설로
관리자 덕분. 이달의 관리자가 이달의 관리자는 입솔라 타워. 이제 유지 복. 그래 덕분에 우리 저도 글쎄.
여러분, 저는 현재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임을 알립니다. 인도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 누가 강화스쿼드 채널로 통신을 보내는 거야? 잠깐만, 한번 볼게. 내가 얻어 걸린 거야? 이거 대파수의 마구잡이로 신호를 뿌리고 그건 발신호를 공을 채워 속에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어. 너한테 인도적인 도움의 용의가 있다면 말이지만.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신호를 수신한 분은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신호를 수신한 분은 응답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거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불행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도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드론은 때리면 안 되겠네. 소형 드론은 원래 언어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야? 말했잖아. 웃기는 거라. 현재 지속적인 대화가 어렵습니다. 에너지 잔량이 부족합니다. 집게 크레인의 시스템을 수동으로 초기화하면 이 장소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똑딱이, 윙윙이와 철커기를 순서대로 조작해 주십시오. 각각 이 쓰레기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부디 인도적인 도움을 바랍니다. 알겠어.
순서를 틀린 모양인데. 똑딱이 윙윙이랑 철컥이야. 확인했어. 조작 순서를 틀린 모양이지. 그게 뭐라고 했더라. 똑딱이 윙윙이란 철컥이야. 확인했어. 허술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니 다행이네. 그러게나 말이야. 그 드론 한번 상태나 확인하러 가보자.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아담, 안녕하십니까. 아, 뭐랄까. 찬스. 이브 강화부대 구성원을. 나는 이, 넌 어떻게. 이브,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거라고 합니다. 저는 스스로에 대해 웃기는 거라고 했지. 아담, 말을 끊지. 이브, 언젠 다시 한번 도움에 감사드리. 유용한 자원을 제공할 용이. 그래. 넌 굉장히 좋은 뜻입니까? 나 글쎄, 어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거 모릅니다. 어느 순간 네트워크의 그 순간 양자뇌 그런 일이 있을 수 그렇습니다. 저겐 제 존재가 최환경 미화에 힘쓰면서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 감지되었습니다. 건설적인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추후 협력의 확장을 바랍니다. 이브, 드디어 오지는 가설을 신부. 뭐야, 그런 이상한 말은 어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작한 지구 궤도로 넷... 디거, 지금 보안 시스템의 공격을 받... 알고 있습니다. 제 목표, 제 자아가 한 마더스피어의 인정을 받 준비는 거의 끝난 상태. 접속 노드 구성에 이곳, 황무지의 해당 장소에서 괜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You
바이크를 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 그새 드론들이 쓰레기 좀. 네이티브도 없고 낚시하기 좋은 장소로군.
않은 것 같아. 잘 됐네. 멈춰라, 외제군. 넌 누구지? 나는 오르칼림의 명을 받아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아니, 우린 그렇다 해도 자격. 그래, 나를 어쩔 수 없구나. 여기까지. 알파 네이티브를 처치한 시 너와 겨룰 수 있어, 염. 이제 들어가도 돼. 그렇다. 알테스 레보아는 지금껏 살아서 돌아온 사람. 하지만 너라면 기대를 걸어본다.
혹은 그런 느낌? 나도 그래.
안에서 피우던 셀이 감지되고 있어. 너네 방법을 찾아보자. 여길 나가려면 퓨전 셀이 필요해.
좋아! 성공해! 네이티브를 연구하던 시절이었을까요? 아니면 릴리의 예상이 맞지 않을까? 미지의 생명체와 싸우기 위해 적들의 습성을 알아야 했을 테니까. 하지만 여긴 제조시설에 더 가까운 느낌이야. 빨간 불빛이라니 예감이 안 좋은데. 진짜 꼼짝없이 갇혔어. 됐어. 엘리베이터가 작동될 거야. 이곳에도 군침. 약점이 있을 거야. 침식이 진행되고 있어. 거의 다 왔어. 길이 막혔어. 다른 루트를 찾아볼게. 열기 배출구를 이용하면 우회할 수 있겠어. 잠겨 있어. 보안 코드를 찾아야 해.
잠겨있어. 보안 코드를 찾아야 해. 가까운 곳에 있었네. 보안 코드를 입력해봐. 퓨즈 캠프가 여기도 있다니. 어쨌건 한숨 돌리자고.
하이퍼 드라이브. 레거시를 확인해 볼게. 2차 다이브 이후 8일차 세 번째기로 레거시 어카운트 레이븐. 생존자는 리플리와 아니스. 아니스의 상태는 좋지 않다. 아마도 DT 진행 가능성이 농후하다. 강화 지점에서 4.47km 떨어진 지점에서 이 연구소를 발견했다. 이 연구소는 네이티브를 연구하던 시설 같지만 짐식이 심해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그런데 이곳의 데이터를 살피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전쟁 이전에 또 다른 전쟁이 있었다. 바로 인류와 인류가 만든 안드로이드, 이른바 안드로와 에이도스 간의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인류는 패배하고 말았다. 살아남은 소수의 인류는 지하시설 등으로 숨어들었지만 사냥은 끝나지 않았다. 인류의 멸망도 코앞이라 생각되던 찰나 변수가 나타났다. 근원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른바 우리가 네이티브라고 부르는 그의 생명체들이 나타난 것이다. 호전적인 네이티브와의 전쟁으로 안드로이드들은 파국을 맞이했고 아마도 그 사이 인류는 콜로니로 도망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난 네이티브의 기원을 조사해보려 한다. 그 출발선에 엘더 네이티브가 있을 테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당신에게 마노스피어의 축복이 있게. 이런 기록에. 그런데 새 콜로니에선 듣지 못하니. 아담은 어떻게 생각해? 인류의 역사는 전쟁. 그렇다고 해도 일단은 레거시를. 잠시만 기다려 테트라.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고생 많았어 이다. 어서 탑승하도록 해. 연결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이제 됐어요. 어디부터